상태가 어떤지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때 제 레이더망에 딱 걸려든 것은 바닥에 가득 쌓여있는 양말인데요. 양말개기 산수. 척하면 척, 양말 개는 법 하나는 저를 따라올 수가 없죠. 뒤집으면 양말 개기 성공! 에이, 이러면 목도 안 늘어나요. 제가 양말 목도 안 늘어나고 부피 줄여 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상에서도 화제라는 양말 접기. 먼저 양말을 T자로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날개를 포개고요. 길게 나온 부분을 접어 남은 부분의 틈 사이로 끼워주면 이야, 양말이 그냥 각이 딱 잡힌 게 슬림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목도 안 늘어나고요. 그리고 부피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평소에 양말 목 부분을 뒤집어서 정리하신 주부님들 보세요. 양말 목 부분도 안 늘어나고요. 수납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 괜찮죠? 초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주방 청소에 나선 알파 오은주. 그런데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한 탓일까요? 하얀 행주가 이렇게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근거하는 제가 찾아낸 방법은? 잠시만요. 여기에 넣어주세요. 얼룩이 묻은 행주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라는 고효경 주부 구단. 자,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릇에 물과 식초, 베이킹소다를 1:1:1 비율로 섞은 후에 행주가 잠기도록 한 다음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행주 얼룩도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렌즈도 깨끗해져서 일석이조예요.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약 5분간 돌려주면 식초 속의 아세트산과 베이킹소다의 주요 성분인 산산수 나트륨 만나면 비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주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세트산은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증발하여 전자레인지의 내벽을 보다 쉽게 닦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자레인지 행주 하나 넣었을 뿐인데 전자레인지 청소부터 행주 세척까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죠?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못하는 건 알파 건축해. 역시 주부 구단 만만치 않은 상태네요. 자,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 발생.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보지만 아이의 울음은 더 커질 뿐. 짠!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요? 입박 싸나면 아이들 울음을 뚝 그쳐요. 상자 하나만 있으면 1인 영화관을 만들 수가 있다는데요. 상자 윗부분을 네모 모양으로 잘라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상자 속에 얼굴을 넣고 잘라둔 구멍에 스마트폰을 올리고요. 원하는 영화를 보면 되는 거죠. 상자 속이 궁금하시죠? 어때요? 그럴싸하죠? 영화관 재밌으세요? 집안에 영화관이 부럽다.